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오늘도 신혜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래동화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많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힘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기지를 발휘해 행복하게 살게 된 어느 삼형제의 이야기를 오늘의 첫 번째 동화로 준비했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던 삼형제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겪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룬 동화인데요. 삼형제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삼형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대요. 하루는 아버지가 삼형제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 말했어요. 나 죽거든 여기 소말뚝 박힌 자리에 묻어다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형제는 뒷동산 소말뚝 박힌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어요. 마지가 말했지요. 집안이 가난하여 함께 살기 어려우니 각자 흩어져서 세상 구경하다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여기 모여서 함께 살기로 하자.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들을 죄다 팔아 은돈 성냥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한 냥씩 나눠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지요. 마지는 장에 가서 은돈 한 냥으로 무얼 살수 있을까 두리번 두리번 돌아다니다가 지팡이 파는 장사꾼을 만났어요. 이 지팡이 하나에 얼마요? 은돈 한냥 내시오. 삽시다. 마지가 지팡이를 사들고 어디만큼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깊은 산속이라 사람 사는 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웬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띄었지요. 마지가 오두막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누워 있자니 도깨비들이 왁 자질 걸 떠들어대면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금방망이로 은방망이를 두드리며 떡 나와라 뚝, 술 나와라 딱, 밥 나와라 뚝, 고기 나와라 딱.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먹고 노는 거예요. 마지가 속으로 저놈들을 모두 쫓아버리고 떡과 술과 밥과 고기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장 도깨비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맹추 바보야. 산 넘어 정승 때 병을 앓는 큰딸에게 행랑채 지붕 및 왕진회를 잡아다가 푹 고아 먹이면 벌떡 일어나 나물 한 그릇 따오 할 텐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마지가 대장 도깨비 말을 듣고 꾀를 냈어요. 지팡이로 기둥을 힘껏 쳤지요. 탁! 그러자 도깨비들이 깜짝 놀라 아이고 짐 무너진다 하면서 모두 도망가지 뭐예요. 마지는 떡과 술, 밥과 고기로 배를 양껏 채웠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산 넘어 정승댁을 찾아갔지요. 마지는 정승댁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이리 오너라. 하인이 나왔다가 문간에 웬 거지 차림을 한 젊은이가 서 있는 걸 보고 웬 놈이냐? 하고 물었지요. 마지가 말했어요. 이 댁따님이 병을 앓는다기에 내가 고쳐주려고 왔소. 하인이 기가 막혀서 별 정신 나간 놈다 보네. 이놈아,
저기 줄지어 서 있는 가마며 수레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것들이 모두 이 나라 제일 가는 의원님들이 타고 오신 것들이다. 난다 긴다 하는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 너 같은 비렁뱅이가 고치겠다고? 썩 꺼져라. 라고 말했지요. 마침 바람 쐬러 나왔던 정승이 하인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우냐? 하인이 사실대로 말하자 정승은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뭘 가린단 말이냐? 들어와서 보게 하여라. 라며 마지를 안방으로 들였지요. 마지는 안방에 들어가 큰딸의 맥을 짚어보는 시늉만 하고서 말했어요. 저 행랑채 지붕 밑에 왕진애 한 마리가 살고 있으니 그놈을 잡아 푹 고아서 한 대접 먹이시오. 하인들이 행랑채 지붕을 걷어내자 정말로 왕진애 한 마리가 있지 뭐예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왕진애를 푹 고아서 한 대접 먹이자 정승 댁 큰딸은 언제 알았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지요. 나 물 한 그릇 따오. 그러자 의원들이 부끄러워서 가마 타고 온 사람은 수레를 타고, 수레 타고 온 사람은 가마를 타고 허둥지둥 돌아갔어요. 살아난 정승 댁 큰딸이 마지를 가리키며 저분이 죽어가는 나를 살렸으니 저분한테 시집 가겠어요. 라며 떼를 썼지요. 정승은 할수 없이 마지에게 딸을 주고 돈도 주고 비단도 주었답니다. 부자가 된 마지는 색시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아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한편 둘째는 은돈 한 냥으로 무얼 살수 있을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북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북 얼마요? 은돈 한냥 내시오. 삽시다. 둘째가 북을 둘러매고 어디만큼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마침 가까이 있던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잠을 자려고 했지요.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곰, 사자, 호랑이, 여우가 우르르 몰려왔어요. 동물들이 나무 위를 쳐다보며 말했죠. 저기 나무 위에 맛있는 사람이 있다. 잡아먹자. 그런데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지? 여우가 꾀를 냈어요. 몸집이 큰 곰이 맨 아래에 서고 그 위에 사자가 올라서고 그 위에 호랑이가 올라서면 되지. 둘째는 겁이 났지만 이왕에 죽을 목숨 북이나 한번 쳐보고 죽자라고 마음먹고 있는 힘을 다해 북을 울렸지요. 텅, 텅.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곰이 황급히 달아나 버렸어요. 그 바람에 호랑이만 나뭇가지에 매달려 대롱대롱거렸지요. 둘째는 호랑이를 잡아 가죽을 얻었어요. 그걸 팔면 큰 돈을 벌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지요. 막내는 은돈 한 냥으로 무얼 살수 있을까 궁리하며 돌아다니다가 장구를 파는 사람한테 갔어요. 이 장구 한채 얼마요? 은돈 한냥 내시오. 삽시다. 막내가 장구를 둘러매고 어디만큼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마침 커다란 굴이 있었지요. 오늘 밤은 저 굴에서 자야겠다. 생각하고 굴 속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이 호랑이 굴이었지 뭐예요? 황소만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막내는 아이고,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에라, 이왕 죽을 목숨, 장구나 한번 쳐보고 죽자. 마음먹고 장구를 쳤지요. 덩더덕, 궁덕. 장구 소리가 들리자 호랑이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어요?
그 호랑이는 신명나는 소리를 들으면 춤을 추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내는 장구를 치고 호랑이는 춤을 추며 밤을 새웠어요. 날이 밝자 막내와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당나귀 위에 금은 보화를 싣고 지나가던 장사꾼을 만났지요. 그런데 당나귀 목에 달린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 달아나고 말았어요. 막내가 장사꾼에게 말했지요. 임금님께서 춤추는 호랑이를 잡아오라고 하셔서 잡아가는 길인데 당신 당나귀 때문에 도망갔으니 이제 어쩔 셈이오. 나와 함께 임금님께 갑시다. 장사꾼이 당나귀째로 금은 보화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이걸 모두 들을 테니 제발 임금님께 데려가지는 마시오. 막내가 못 이기는 척 그러면 할 수 없지. 두고 가시오. 임금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겠소. 라며 금은 보화를 챙겼어요. 그러고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삼형제는 고향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하하호호 재미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의 마음. 여기는 푸른 숲이에요. 끝없이 넓고 푸르러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햇님이 팔을 벌려 푸른 숲을 꼭 껴안아주면 상쾌한 아침이 시작돼요. 아침이 되면 숲속 동물들은 무척 바빠진답니다. 엄마 새는 모이를 찾아 날아가고 아빠 새는 부지런히 둥지를 수리해요. 여우 아저씨는 굴을 청소하느라 우당탕탕. 염소 아주머니는 아기 염소들과 산책을 가느라 이리 펄쩍 저리 펄쩍 정신이 없지요. 가만 이제 엄마 다람쥐의 모습이 보일 때가 됐는데 어쩐 일일까요? 숲속에서 제일 가는 부지런쟁이 엄마 다람쥐가 보이지 않네요. 휴, 엄마 다람쥐는 간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눈 앞에 쌓여 있는 맛있는 도토리도 신선한 아침 이슬 주스도 먹을 수 없었어요. 엄마 다람쥐는 땅이 꺼질 듯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사실은 어제 도토리를 주우러 나갔던 아기 다람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숲속 동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르르 달려왔어요. 다 함께 숲속을 찾아봐요. 그래, 샅샅이 살펴보자. 엄마 새는 동쪽으로, 아빠 새는 서쪽으로, 여우 아저씨는 북쪽으로, 염소 아주머니는 남쪽으로, 숲속 동물들은 아기 다람쥐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기 다람쥐의 발자국 하나 찾을 수 없었답니다. 아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엄마 다람쥐는 아기 다람쥐를 떠올리며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어요. 동그랗게 반짝이는 눈동자, 냠냠 도토리를 먹던 작은 입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제 다시는 아기 다람쥐를 볼 수 없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웬 괴상한 물체가 숲을 속에서 굴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저것 좀 보세요. 아까부터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숲속 동물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노란색 스티커가 붙은 깡통 하나가 바위에 쿵 부딪혔어요. 깡통 속에서는 괴상한 소리도 났지요. 깡통이 살아있나 봐. 도깨비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숲속 동물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중얼거렸어요. 깡통이 가까이 온다. 숲속 동물들은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깡통 속에서 욱! 욱!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놀란 동물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런데 엄마 다람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어서 도망쳐요. 도깨비가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수풀 속에 몸을 숨긴 동물들이 소리쳤어요. 어쩌면 좋아. 깡통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동물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대굴대굴 굴러오던 깡통이 멈추었어요. 엄마 다람쥐는 조심스럽게 깡통 앞으로 다가가 있는 힘껏 깡통 뚜껑을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안에서 아기 다람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 다람쥐는 깡통 안에 음식을 먹으려다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그 안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굴대굴 숲을 굴러다녀야만 했지요. 엄마, 내가 깡통 속에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기 다람쥐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너에 대한 거라면 뭐든지 다 안단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우와, 정말요? 그럼 그렇고 말고. 엄마 다람쥐가 아기 다람쥐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흥부와 놀부.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불난데 가서 부채질하기, 매진 호박 덩굴 끊기, 장독대에 돌 던지기, 똥 싸는 놈 주저앉히기, 어찌나 심술이 고약한지 끝도 없었어요. 동생 흥부는 배고픈 사람 밥 덜어주기, 길에 떨어진 물건 임자 찾아주기, 길 잃은 아이 부모 찾아주기, 착하고 남 도와주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놀부가 흥부를 불러서 말했어요. 아이까지 주렁주렁 달린 내가 부자인 나만 믿고 마냥 놀고 먹는구나. 당장 식구들과 이 집을 나가거라. 흥부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며 말했어요. 형님,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입니다. 형제간 우애를 생각해 하나뿐인 아우를 쫓지 말아주세요. 놀부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라고?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 너는 사랑스럽다고 글공부만 시키더니 그래, 너 아는 거 많다. 무식한 나는 형제간 우애를 알지 못하니 잠만 말고 썩 나가거라. 흥부는 더는 입도 못 열고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흥부네 식구는 이리저리 헤매다 누가 버린 빈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 집은 벽을 수수깡으로 막고 바닥에는 수수단을 깔았는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부엌에서 불을 떼면 방 안은 굴뚝이 되었어요. 또 누우면 머리는 문 밖으로 발은 뒤곁으로 뻗쳐졌지요. 많고 많은 아이들 일일이 입힐 옷이 없었고 멍석에 세 줄로 구멍을 내 아이 하나씩 구멍마다 목을 넣게 했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울어도 한꺼번에 울고 잠도 한꺼번에 안 자자고 변소도 한꺼번에 갔대요. 배고파도 한꺼번에 엄마 밥 엄마 밥 해서 꼭 비 오는 날 개구리가 우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흥부 아내가 말했어요.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어요. 형님 댁에 가서 뭐든 얻어오세요. 흥부가 할 수 없이 작은 자루 하나 들고 놀부 집으로 갔지요. 형님, 배고픈 자식들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거나 조금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놀부는 다짜고짜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흥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놈 듣기 싫다. 맞아 죽기 싫거든 쏙 나가라. 흥부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니 놀부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네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니까 놀부 아내는 주걱으로 흥부 뺨을 찰싹 후려쳤지요. 밥알이 흥부의 뺨에 붙자 흥부는 다른 뺨을 내밀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시면 아이들에게 밥알 구경이나 시키겠습니다. 놀부 아내는 이번에는 부지깽이로 흥부를 때려 밖으로 쫓아냈어요. 어느 날 동네 윗집 김부자가 죄를 지어서 관아에서 매를 맞게 되었는데 대신 매를 맞아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흥부는 그 말에 귀가 번쩍해서 가장 먼저 나서서 단양을 받았지요. 흥부 아내는 제발 매품은 팔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어요. 흥부는 알았다 해놓고 아내 모르게 매 맞으러 관아에 갔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을 모두 용서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흥부는 결국 돈을 벌지 못했어요. 따뜻한 봄, 제비가 흥부네 처마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고 있지 뭐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흥부가 구렁이를 내쫓고 보니 새끼 한 마리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땅으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지요. 흥부는 부러진 다리를 실로 동여매 새끼 제비를 낳게 했어요. 가을이 되자 제비는 흥부에게 인사를 하고는 제 나라로 멀리멀리 날아갔지요. 너는 왜 다리를 저느냐? 제비나라 임금이 돌아온 제비에게 물었지요. 제비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 임금이 박씨 하나를 주었어요. 이걸 흥부에게 갖다 주어라. 이듬해 3월, 제비는 박씨를 물고 흥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비를 보고 흥부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작년에 왔던 제비가 입에 뭘 물고 왔어요. 밖으로 나온 흥부 손에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렸지요. 흥부가 박씨를 심으니 닷새 만에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더니 박 네 통이 열렸어요. 흥부는 당장 박을 따서 속은 지져먹고 바가지는 팔아 쌀을 사자 했지요. 아내는 완전히 여문 다음 따자고 말렸어요. 8월 추석이 되자 박이 다 익었어요. 흥부 아내가 이웃에서 톱을 빌려왔지요. 이제 박이라도 타서 송편 대신 박속이나 먹어요. 흥부 부부가 마주 앉아 첫 번째 박 톱질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펑! 다섯 빛깔 구름이 피어나더니 푸른 옷 입은 아이들이 나왔지 뭐예요. 아이들이 병과 쟁반을 흥부에게 주며 말했어요. 은병에 든 것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술이고 옥병에 든 건 장님 눈을 뜨게 해준답니다. 금종이에 싼 것을 먹으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값으로 치면 만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덩실덩실 춤추며 좋아하는 흥부에게 아내가 박을 더 타보자고 했죠. 두 번째 박에서는 온갖 살림살이가 나왔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황금 괴짝 하나가 나왔는데 흥부가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흥부가 괴짝을 열자 황금, 보석, 진주, 산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내고 드러내도 보물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박에서는 선녀가 나와 집안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흥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놀부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놀부가 흥부네 집으로 가보니 과연 으리으리한 집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지요. 네 이놈 흥부야.
놀부가 흥부를 부르니 흥부 아내가 마중을 나왔어요. 놀부는 인사도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종지는 땡그랑, 접시는 쨍강, 사발은 털썩, 국물은 주르르. 난장판이 된 방으로 흥부가 들어왔지요. 형님, 오셨습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흥부에게 놀부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놈 흥부야, 네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지? 깜짝 놀란 흥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샅샅이 이야기했지요. 놀부는 당장 그날부터 그물을 들고 제비를 잡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겨울이라 제비는 보이지 않았지요. 드디어 봄이 되자 제비 하나가 놀부네 처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놀부가 밤낮으로 알을 만지며 조바심 내는 통에 알이 상에 딱 한 마리만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구렁이가 보이지 않네요. 놀부는 구렁이를 잡으러 나갔다가 독사한테 다리를 물려 죽을 뻔했어요. 결국 놀부는 새끼 제비를 잡아서는 다리를 동강 부러뜨렸지요. 그러고는 불쌍한 제비야, 어느 몹쓸 구렁이가 네 다리를 부러뜨렸느냐 하면서 다리를 실로 매주었지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집 제비는 제 나라로 돌아갔어요. 놀부네 집 제비를 보고 제비 임금이 너는 또 왜 다리를 저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비가 울면서 말했어요. 놀부가 일부러 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 제비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며 박씨 하나를 주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박씨를 물고 놀부 집으로 돌아왔지요. 놀부가 박씨를 냉큼 심자 곧 싹이 나더니 순이 돋고 덩굴을 뻗었어요. 온 동네가 박 덩굴에 덮일 정도였어요. 신이 난 놀부가 말했어요. 흥부는 박이 네 개였지만 나는 열 개가 넘으니 이 세상 최고 부자가 되겠구나. 가을이 되자 놀부는 사람을 불러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돕질이야. 여기 여라 돕질이야. 첫 번째 박을 타자 힘센 양반들이 꾸역꾸역 나왔어요. 한 양반이 놀부에게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놀부야, 네 부모가 우리 집 종이었다. 도망을 쳤으니 몸값이 하나에 3,000냥이다. 당장 갚아라. 무서워 벌벌 떨던 놀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주었지요. 두 번째 박에서는 무당들이 때로 나와 굿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썼어요. 어쩔 수 없이 5,000냥을 주었지요. 다음 박을 타자 거짓패들이 나와 돈을 내놓으라 행패를 부렸어요. 5,000냥을 또 주었어요. 하지만 이번 박에서는 나쁜 장사치들이 나와서 돈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 박에서는 건달들이 나와서 놀부를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놀부는 울며 불며 애원을 하고 돈을 줘서 보냈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누런 금이 든 박 하나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는 다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시 탄 박에서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나와 우레 같은 소리로 놀부에게 호령을 했어요. 네 이놈 놀부야, 너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정이 없고 일가 친척이랑 잘 지내지 못하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장수가 놀부를 집어들어서는 공깃돌처럼 공중에 던져올렸지요. 마지막으로 남은 박은 종처럼 크고 황소보다 무거웠어요. 박을 타던 사람들이 더는 못하겠다며 다 가버렸지요. 어쩔 수 없이 놀부는 아내와 마주앉아 마지막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바람이 휙 불어나오더니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는 게 쏟아졌어요. 아이고, 이게 금이 아니라 똥이로구나. 똥줄기가 하늘 높이 솟았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놀부는 똥벼락을 뒤집어 썼어요.
온 마을이 똥에 묻혀 놀부는 가진 돈을 다 털어 똥을 치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구,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알거지가 됐구나. 놀부와 아내가 서로 붙들고 엉엉 울고 있는데 흥부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흥부는 좋은 털을 골라 자기 집하고 똑같은 집을 짓고 똑같은 살림살이를 마련하고는 놀부 식구를 오게 했어요. 형님, 지난 일 다 잊으시고 형수님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사십시오. 놀부는 흥부에게 감동해서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쳤지요. 그래 아우야,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 나보다 불쌍하고 가난한 이를 늘 돕고 보살펴주마. 그때부터 놀부와 흥부는 더없이 사이좋은 형제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해요. 착하고 인정 많고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금빛 호박꽃. 호박잎 위에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호박꽃 한 송이도 꽃잎을 펼치며 기지개를 켰지요. 유달리 꽃잎이 금빛이라 아주 예뻤답니다. 새 친구가 피었네. 꽃잎이 남들보다 뾰족한 세목 호박꽃이 금빛 호박꽃에게 말했어요. 안녕, 넌 아주 예쁜 꽃이구나. 금빛 호박꽃은 친구의 칭찬에 한껏 으쓱해졌어요. 이슬 방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난 제일 예쁜 꽃이 될 거야. 다음 날 금빛 호박꽃은 이슬을 가득 머금고 싱싱한 꽃잎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호박벌들이 우르르 날아왔어요. 이 달콤한 냄새가 너한테 나는구나. 우와, 내가 본 호박꽃 중에 가장 예뻐. 내 꽃꿀은 정말 달콤할 거야. 호박벌들은 금빛 호박꽃 주위를 맴돌며 한마디씩 했어요. 버들까지 날 칭찬하다니, 난 정말 예쁜 꽃인가 봐. 그때 호박벌 한 마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내 꽃꿀을 가져가도 될까? 그러자 금빛 호박꽃은 걱정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내 꽃잎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니? 금빛 호박꽃이 머뭇거리자 다른 호박벌이 말했어요. 다른 꽃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던걸. 오히려 맨날 우리들 불러 꽃꿀을 나누어준다고. 하지만 금빛 호박꽃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봐. 호박벌들은 다른 꽃들에게 붕 날아가 버렸어요. 휴, 하마터면 내 예쁜 꽃잎이 망가질 뻔했네. 금빛 호박꽃은 한시름 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호박꽃들이 호박벌들을 반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호박벌들이 꽃잎 깊숙이 들어가서는 금빛 꽃가루를 뒷다리에 뭉쳐 나오고 있었어요. 꽃가루를 잔뜩 뒤집어 쓴 호박벌을 보자 금빛 호박꽃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흠, 저러면 내 꽃잎이 다 망가지잖아. 부르지 않길 정말 잘했어. 금빛 호박꽃은 꽃꿀과 꽃가루를 주는 다른 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세모 호박꽃이 말을 걸었어요. 금빛 호박꽃아, 축하해 줄래? 웃음 짓는 세모 호박꽃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금빛 호박꽃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네 꽃잎이 시들고 있잖아. 세모 꽃잎이 푸슬푸슬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기 열매가 자라고 있어서 그래. 아기가 잘 자라기만 하면
꽃잎은 시들어도 괜찮아. 아기가 생겼다고? 금빛 호박꽃이 묻자 세모 호박꽃이 말했어요. 난 수꽃한테 꽃가루를 받았거든. 그날 저녁 금빛 호박꽃은 시무룩하게 생각했어요. 세모 호박꽃은 예쁘다고 칭찬도 받지 않았는데 언제 수꽃을 만났담? 금빛 호박꽃은 왠지 슬퍼졌지요. 자신의 꽃잎이 아무리 아름답게 반짝여도 짝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용없거든요.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에 꽃잎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왔어요. 예쁜 호박꽃아, 왜 시무룩해 있니? 저를 간지리는 건 누구세요? 금빛 호박꽃은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보았어요. 난 바람이야. 내 향기를 사방으로 전해주는 일을 하지. 바람의 말에 금빛 호박꽃이 말했어요. 그럼 숲꽃이 있는 곳에도 가시나요? 물론이지. 저쪽에 있는 덩굴에 피어 있어. 금빛 호박꽃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얼른 저한테 꽃가루를 전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저도 아기 열매를 갖고 싶어요. 금빛 호박꽃이 다급하게 말하자 바람이 타이르듯 말했어요. 금빛 호박꽃아, 수컷도 너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다. 너를 찾아오는 것은 무리야. 금빛 호박꽃은 바람의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수꽃을 만날 수 있지요? 바람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건 내일 아침 호박벌에게 물어보렴. 금빛 호박꽃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호박벌이 수꽃의 꽃가루를 암꽃에게 전해준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예쁜 꽃잎만 애지중지하는 동안 호박벌들은 다른 꽃에게 꽃가루를 전해주고 있었구나. 금빛 호박꽃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동안 날이 밝아왔어요. 금빛 호박꽃은 어제와 다르게 밝은 얼굴로 날아오는 호박벌을 맞이했지요. 금빛 호박꽃은 수줍은 듯 떨면서 말했어요. 호박벌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마음껏 내 꽃꿀과 꽃가루를 가져가렴. 호박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금빛 호박꽃의 꽃잎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수꽃의 꽃가루를 묻혀줄게. 금빛 호박꽃은 드디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호박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금빛 호박꽃 아래 아기 열매가 하나 도도록하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야호! 나도 드디어 예쁜 아기를 갖게 되었어. 금빛 호박꽃은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금빛 호박꽃아, 정말 축하해. 호박벌들도 다른 호박꽃들도 바람도 한 목소리로 축하해 주었어요. 행복으로 가득한 금빛 호박꽃은 어느 때보다 예뻤지요. 아기야, 무럭무럭 잘 자라렴. 금빛 호박꽃은 모든 영양분을 아기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서서히 꽃잎이 시들기 시작했지요. 내 예쁜 꽃잎이 마르고 있어. 어쩌지? 뒤늦게 핀 다른 호박꽃이 걱정하자 금빛 호박꽃은 활짝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 예쁜 꽃잎도 달콤한 향기도 필요 없어. 소중한 아기를 잘 키워내는 꽃이 가장 예쁜 꽃이거든. 아기 열매를 품고 있는 금빛 호박꽃은 정말 정말
행복해 보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가 준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그저 한없이 착하기만 하고 미련한 총각 도리가 살았어요. 미련한 아들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어요. 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니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고민 끝에 아버지는 모진 마음을 먹고 도리를 불러 말했어요. 지금 당장 집을 떠나거라. 멀리 가서 세상 구경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오너라. 집을 나온 도리는 정처 없이 걸었어요. 낮에는 산과들에서 열매를 따먹고 밤에는 아무데나 누워 잠을 잤어요. 춥고 배고픈 도리는 세상 구경이고 뭐고 그저 당장이라도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어요.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잘 곳을 찾던 도리는 운 좋게 빈집을 발견했어요. 저 거미줄 좀 봐. 오래 비어 있었나? 어쨌든 잘 됐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피곤한 도리는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야, 일어나봐. 일어나라니까.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 부스스 눈을 뜬 도리는 깜짝 놀랐어요. 도깨비? 삐죽삐죽 뻗은 머리 위에 커다란 뿔이 달린 도깨비가 도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깨비가 씩 웃으며 도리에게 말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난 이 집에 사는 도깨비야.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심심했는데 잘 왔어.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잘해줄 테니까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래? 갈 곳도 없던 도리는 그날부터 도깨비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실컷 잠도 자고 도깨비와 재미있게 놀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새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자 도리는 부모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어요. 도깨비야,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 부모님도 내 걱정 많이 하실 거야. 그러자 도깨비는 어디론가 나가더니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이 말을 선물로 가져가. 이건 황금똥을 누는 신기한 말이거든. 도깨비가 말 엉덩이를 찰싹 때리자 번쩍거리는 황금똥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와, 정말 황금이네. 도깨비야, 고마워. 도리는 신기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 말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가는 길에 날이 저물자 도리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어요. 하룻밤 묵어갈게요. 이 말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지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참, 절대 이 말에 엉덩이를 두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마구간으로 말을 몰고 간 주인은 정말 궁금했어요. 왜 엉덩이를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걸까? 어디 한번 두드려 볼까? 그러자 말 엉덩이에서 황금똥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아니, 이건 황금똥을 누는 말이잖아. 마음씨 나쁜 주인은 몰래 말을 바꿔놓고 시치미를 뚝 떼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도리는 주인이 꺼내주는 말을 끌고 주막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리는 반가워하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오냐,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아니요, 잘 지냈어요. 참, 제가 좋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보실래요? 도리는 타고 온 말을 부모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 황금똥을 누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 이렇게 엉덩이만 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뿌지직 뿌지직.
아무리 엉덩이를 때려봐도 마른 설사똥만 계속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놈이 세상살이를 배워 그랬더니 거짓말만 배워왔구나. 고약한 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하룻밤도 집에서 못 자고 쫓겨난 도리는 풀이 죽어 다시 도깨비 집으로 돌아왔어요. 말이 병이 났나 봐. 황금똥 대신 설사똥만 쏟아내는 바람에 잔뜩 옷만 났어. 괜찮아. 다음에 갈 때 더 좋은 선물을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 여기서 나랑 1년만 더 같이 살자. 도리와 도깨비는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며 사이좋게 1년을 살았어요. 도리야, 이제 그만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자, 이건 말만 하면 누구든지 사정없이 때리는 요새 방망이야. 쓸 데가 있을 테니 가져가. 그동안 고마웠어. 언제나 널 잊지 않을게.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며 도깨비와 작별을 한 도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또 날이 어두워지자 도리는 전에 묵었던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난번에 신기한 바를 가져왔던 그 젊은이잖아. 이번엔 또 뭘 가져왔을까? 마음씨 나쁜 주인은 밤에 몰래 들어가 도리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방망이를 슬쩍 훔쳤어요. 옳지, 이번엔 보물이 쏟아지는 요술 방망이인가 보다. 그때 인기척에 잠에서 깬 도리가 살금살금 나가는 주인의 뒤에 대고 외쳤어요. 때려라 방망이! 그러자 방망이가 혼자 펄쩍펄쩍 춤을 추며 주맛집 주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살려. 요술 방망이는 사정없이 주인을 두들겼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지난번에 훔친 황금똥을 누는 말도 돌려드릴 테니 제발 이 방망이 좀 말려주시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멈춰라, 방망이. 도리가 외치자 방망이는 금세 얌전해졌어요. 요술 방망이 덕분에 신기한 말을 되찾은 도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기한 말 덕분에 도리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도리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바로 도깨비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내 친구 도깨비야, 잘 지내고 있니? 정말 많이 보고 싶구나. 도리는 오늘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도깨비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숭이가 된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60만 키로 소문난 부자가 살았어요. 방마다 금은 보화에 비단 옷이 가득해도 작은 것 하나 남에게 나눠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 부자의 집에는 못난이라는 하녀가 있었어요. 비록 얼굴은 이름처럼 못생겼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예뻤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굳은 일을 다 해냈어요. 하루는 부자와 그의 아내가 잔치상처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 할머니가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제발 부탁이니 먹다 남은 잔밥이라도 한 덩이 주시구려. 아니, 거지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밥타령이야? 못나나, 당장 쫓아내거라. 부자는 입에 든 밥알이 튀어나오도록 버럭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못난이는 쫓겨난 거지 할머니에게 자기 저녁밥을 갖다 주었어요. 반찬은 없지만 이 밥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정말 마음이 고마운 아가씨네. 숲 동쪽으로 가면 조그만 시냇물이 나올 테니 그 물로 얼굴과 몸을 씻어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말을 마치고 할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 뒤
부자는 못난이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어요. 숲으로 간 못난이는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나무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거지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참, 숲 동쪽으로 가보라고 했지? 어머, 정말 깨끗한 시냇물이 있네. 못난이는 후다닥 지게를 벗어놓고 시냇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할머니의 말대로 그 물에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자 못난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못난이의 얼굴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뻐진 것이었어요. 흰 눈처럼 하얀 피부에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 앵두처럼 빨간 입술, 못난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욕심 많은 부자와 그의 아내는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못난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뻐진 건지 사실을 말해보렴. 네, 실은 저 숲 동쪽으로 가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자와 그의 아내는 숲 동쪽으로 달려갔어요. 옳지, 저기 저 시냇물이구나. 부자와 그의 아내는 첨벙첨벙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하, 나도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되겠지? 호, 저도 눈이 부시게 예뻐지겠죠? 부자 부부는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 그런데 왜 이러지? 몸이 근질근질하네. 어머, 저도요. 부자 부부는 갑자기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삐죽삐죽 시커먼 털이 온몸에 나기 시작하더니 털복숭이 원숭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 우리를 속이다니. 아,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원숭이가 된 부자 부부는 물에서 나와 씩씩거리며 못난이를 혼내주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못난이는 집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펑 하고 거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가씨, 대문 앞에다 뜨거운 숯을 펼쳐놓아요. 어서 서둘러요. 못난이는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원숭이가 된 부자 부부는 헐레벌떡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아, 아이고 숨차라.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문 앞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빨갛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엉덩이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 뜨거! 아, 내 엉덩이! 원숭이가 된 두 사람은 빨갛게 부푼 엉덩이를 움켜쥐고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무도 그 두 마리의 원숭이가 욕심 많은 부자 부부라는 걸 몰랐답니다. 결국 원숭이가 되어 숲으로 도망친 욕심 많은 부자 부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거라고 해요. 오늘의 동화, 괭이의 꿈. 이곳은 헛간이에요. 헛간 벽과 지붕 사이에는 바람이 다니는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로 가끔씩 햇님도 놀러와요. 바람과 햇님은 시렁에 놀러오는 거래요. 시렁 위에 농기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거든요. 날씬한 괭이는 농기구 중에 가장 멋지게 생겼어요. 길쭉하고 매끈한 나무 자루에 얼굴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괭이는 시렁에 없어요. 괭이는 시렁 맞은편 연장거리에 혼자 있었어요. 괭이는 겨우내 놀기만 했어요. 그것도 연장거리에 거꾸로 매달려서요. 농부가 그렇게 걸어놓았거든요. 하루 종일 땅만 파면서 일한다고 쉴 때만큼은 하늘을 보라나요? 하지만 괭이는 어지러웠어요.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밭도 갈고 이랑도 만들고
그러려면 얼른 봄이 와야 해요. 그래야 흙길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 봄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괭이는 밖을 바라보았어요. 지붕과 벽 틈새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머지않아 봄이 오겠구나. 괭이는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던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딱딱한 땅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처럼 일을 하고 싶었어요. 놀다 보니까 몸에 먼지만 쌓이는걸요. 괭이는 흙냄새가 맡고 싶었어요. 비에 젖은 흙냄새 말이에요. 어서 봄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를 썼대요. 돌로 만든 칼이나 돌로 만든 도끼 같은 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쪽 나라에서 쇠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쇠로 만든 농기구들이 생겨났지요. 괭이는 단단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고랑의 흙을 긁어 올려 두둑을 만들기도 해요. 괭이가 지나가면 흙이 냄새를 풍기면서 부드럽게 변해요. 새싹은 부드러운 흙을 좋아하거든요. 자루가 긴 괭이는 긴 꿈을 가지고 있어요. 땅도 꿈이 있어요. 무, 감자, 고구마, 참깨, 옥수수와 이런저런 씨앗들을 키워내는 꿈이래요.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짓는 농부들도 꿈이 많대요. 농부는 땅을 가꿔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게 꿈이래요. 그럼 괭이의 꿈은 무엇일까요? 사사삭, 사사삭.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사삭거리는 낮은 소리가 들리죠? 괭이가 제일 먼저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 봄비예요. 비가 개인 하늘은 이번엔 햇살을 퍼부었어요. 농부가 헛간 문을 열었어요. 덜그럭, 덜그럭. 제일 먼저 호미와 괭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 신난다. 괭이는 밭을 갈 준비로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드디어 헛간 탈출. 괭이는 부지런히 밭으로 갔어요. 이제부터 괭이는 농부의 꿈을 가꾸어 줄 거예요. 그 꿈은 흙의 꿈이기도 해요. 푹팍 푹팍. 괭이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두둑 두둑. 흙을 파서 고랑을 만들고 도둑을 만들었어요. 농부는 풀과 돌덩이를 골라냈어요. 괭이가 만들어 놓은 바디랑은 건강해 보였어요.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하기도 했고요. 농부의 얼굴에는 흙이 묻었어요. 농부는 흙 묻은 얼굴로 씩 웃었어요. 괭이도 흙 묻은 얼굴로 씩 웃었어요. 푹팍 푹팍. 겨우내 놀았는데도 괭이는 일을 잘했어요. 두둑 두둑. 괭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탁! 아휴, 아휴, 아파. 괭이는 커다란 돌덩이에 부딪혔어요. 번쩍 불빛가루가 튕기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농부가 일하다 말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괭이도 일하다 말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직도 갈아야 할 밭이 많은데. 며칠이 지나자 일한 끝에는 돌덩이와 잡초가 쌓였어요. 농부는 그것들을 밭 옆에 버렸어요. 그런 다음 괭이를 짚고서 밭을 바라보았어요. 살랑살랑 스며드는 봄바람처럼 농부에게 꿈이 스며들었어요. 농부는 나빠. 맞아, 나빠. 우릴 산에 버리다니. 돌덩이와 잡초가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괭이가 말했어요. 꿈을 방해하는 건 필요 없어.
농부는 일궈놓은 밭에 감자를 심기로 했어요. 헛간에 있던 시감자가 새까만 재로 화장을 했어요. 괭이는 잿가루로 화장한 시감자가 이상해 보였어요. 시집갈 때는 화장을 하는구나. 괭이는 시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농부의 아내도 시집올 때 하얀 분을 바르고 연지곤지를 찍고 왔거든요. 괭이는 밭두둑에 구멍을 만들었어요. 농부의 아내는 재를 바른 시감자를 구멍에 넣었지요. 괭이가 흙으로 덮어주었어요. 그 위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어느새 감자밭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황토색이었던 밭이 푸른 빛으로 덮였거든요. 시 감자가 감자싹을 키워낸 거예요. 하나 둘 하얀 감자꽃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위로 벌과 나비가 날아다녔어요. 땅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땅속에 시감자가 쭉정이만 남았거든요. 감자싹을 키워낸 시감자는 힘이 쏙 빠졌어요. 시감자는 자기 몸이 변하는 꿈을 꾸었어요. 신라 같은 뿌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뿌리에 메주콩 같은 감자가 달렸어요. 아주 많이요. 와, 감자에 굵다. 콩알만 했던 감자가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요? 주먹만한 감자들이 땅속에서 줄줄이 나왔어요. 농부의 눈이 감자만큼 커 보였어요. 농부의 아내도 감자를 닮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었어요. 감자는 삼태기에 몇 번을 주워 담아도 남았어요. 감자를 캐는 농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농부가 캐낸 감자는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될 거예요. 덜어는 시감자가 될 거래요. 밭은 몸살을 앓았어요. 감자를 키워내느라 기운이 쏙 빠졌나 봐요. 여기저기 파헤쳐진 흙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괭이가 감자를 캐낸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괭이는 고랑의 흙을 긁어서 두둑에 올렸어요. 다시 이랑이 건강하고 깨끗해졌어요. 이번엔 그 밭에 고구마를 심을 거래요.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심어요. 영차, 영차. 괭이는 두둑 위에 구멍을 냈어요. 농부의 아내는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구멍에 심었어요. 괭이가 흙으로 덮어주었지요. 그 위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괭이는 돌에 부딪히면서 땅을 갈았어요. 그 밭에서 씨 감자가 꿈을 이루었어요. 그 밭에서 고구마가 꿈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농부의 꿈이기도 했어요. 땅의 꿈이기도 했고요. 괭이는 그 꿈들을 이루어 주었어요. 열심히 일한 괭이는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그 꿈들을 모두 이루어주는 것이 괭이의 꿈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 장수. 옛날 우리나라에 아주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은 나몰라라 한 채 사치스럽고 화려한 궁궐 생활에 세월 가는 줄 몰랐고 임금님이 그러하니 벼슬아치들 역시 못된 짓만 일삼았지요. 뇌물을 주고받으며 관직을 팔고 샀으며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몇 바지게 일해도 벼슬아치들에게 다 빼앗기고 이놈의 세상 확 뒤엎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전라도 땅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낙네가 살고 있었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 남의 논밭에 품을 팔아 먹고 살았지요.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었는데
남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낙네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 낳을 때가 다 되었어도 아낙네는 실수가 없었답니다. 품을 팔지 않으면 끼니를 때울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하루는 아낙네가 비탈진 밭에서 혼자 김을 메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어요. 아낙네는 들풀을 쥐어뜯으며 죽을 힘을 다해 혼자 아기를 낳았답니다. 탯줄을 잘라야 했지만 칼도 가위도 없었지요. 그때 아낙네의 눈에 억새풀이 보였어요. 아낙네는 억새풀을 꺾어 탯줄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온몸에 힘이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까스로 눈을 뜬 아낙네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지 뭐예요? 아낙네는 벌떡 일어나 아기를 살펴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기의 입이 꼭 붙은 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기의 몸이 윗도리만 있는 것이었어요. 아기에게는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낙네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윗도리만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우뚜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뚜리 엄마는 자연스럽게 우뚜레라고 불렸어요. 우뚜레는 우뚜리를 등에 업고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 품을 팔러 다녔어요. 아기는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치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뚜레는 우뚜리를 논두렁에 앉혀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를 심고 있었답니다. 그때 심보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관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우뚜레를 불렀지요. 이봐, 뭐 하나 물어보겠네. 관리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실실 웃음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지금까지 심은 모가 모두 몇 폭이나 되는고?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었어요. 모내기 철만 되면 이논 저논 수도 없이 모를 심는데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관리에게 그렇게 대꾸했다가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랐답니다. 우뚜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하, 아니, 제가 심은 모두 못 헤아린단 말이냐? 이런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관리는 신이 나서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뚜레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타고 다닌 말의 발자국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소리는 바로 우뚜리가 낸 것이었거든요. 울음소리 한번 내지 않던 벙어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우뚜리와 관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관리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얼굴이 벌개져서는 씩씩거리며 말머리를 돌려 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뚜리가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 대견하게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밤 우뚜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곧 나라에서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제가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뚜레는 몹시 슬펐지만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눈치챘기 때문에 우뚜리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어머니, 검은 콩 한 마리를 볶아주세요. 한 마리에서 한 알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팥 한 말과 좁쌀 세 말도 구해주세요. 우뚤레는 마을 사람들에게 검은 콩과 팥과 좁쌀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콩을 볶았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콩이 알맞게 잘 익었는지 보려고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우뚜리가 한 말을 깜빡 잊고서 말이에요. 다음날 콩자루와 팥자루와 좁쌀자루를 든 우뚜리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길을 떠났어요. 어느덧 상 준턱에 이르자 집채만한 바위 앞에서 어머니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는 억새풀을 꺾어 바위를 치게 했답니다. 어머니가 우뚜리의 말대로 억새풀을 꺾어 내려치자 바위가 쩍 하며 갈라지지 뭐예요? 마치 두부를 칼로 벤듯 말이에요. 저를 바위 속에 넣어주세요. 앞으로 3년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해선 안 돼요. 어머니,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뚜리를 갈라진 바위 틈에 내려놓았답니다. 그러자 바위가 스르르 닫히더니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아침에 우뚜리가 사라져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우뚤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우뚤레는 사람들에게 우뚜리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둘러댔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갔다 묻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뚤레의 말을 고지듣지 않았어요. 윗도리만 입고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부터 갑자기 말문이 열려 관리를 혼내주던 일까지 우뚜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쉽게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 우뚤레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지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이 우뚜리라는 장수를 내려보냈는데 용마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머지않아 다시 나타나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거라는 소문 말이에요. 백성들은 귓속말로 몰래몰래 이 소문을 전했어요. 백성들은 하루빨리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임금과 벼슬아치들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다가는 소문을 옮긴 사람들까지 잡혀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죠. 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이 세상이 바뀌길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우뚜리 장수에 대한 소문은 하룻밤에도 만리를 달려갔답니다. 그 해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모자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벼슬아치들은 집집마다 뒤져 식량을 빼앗아 갔어요. 굶어 죽는 백성들도 하나둘 늘어갔지요. 이처럼 세상이 더욱 살기 힘들어지자 우뚜리 장수에 대한 믿음이 날로 커져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밤중에 땅이 쿵쿵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산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그 소리가 우뚜리 장수가 군사들과 훈련하는 소리라고 믿었어요. 마침내 소문은 나라 전체에 퍼졌고 궁궐환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임금님은 당장 우뚜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장군과 군사들이 온 나라 안을 뒤지고 다녔어요. 또 훈련 소리가 들린다는 산속을 샅샅이 헤집고 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우뚜리의 흔적은 없었지요. 그러자 우뚜리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캐묻고 다녔어요. 바른 대로 되라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온 나라를 이잡듯이 쏘시고 다녀도 알아낼 수가 없자 벼슬아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뚜레를 괴롭히다가 도리어 우뚜리에게 망신을 당한 그 관리가 문득 지난 일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의 몸이 윗돌이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낸 거예요. 관리는 그 아이가 소문 속에 그 우뚜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관리가 장군을 데리고 우뚜레를 찾아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우뚜레 날은 사람은 그 마을에 살지 않는다며 딱 잡아뗐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입이 아주 가벼운 아낙네가 살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다가 그만 우뚜레 좀 쉬었다 해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에요. 이 소리를 지나가던 장군이 듣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우뚜레는 관가로 잡혀갔어요. 우뚜레는 자신의 아들은 죽었고 그래서 산에다 묻었다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장군은 믿지 않았어요. 우뚜레는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우뚜레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날짜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우뚜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간 지 3년에서 딱 하루가 모자라는 날이었지요.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달려갔어요. 그 바위를 발견하고는 도끼로 내리치고 망치로 때렸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장군은 씩씩거리며 억새풀을 꺾어 바위를 후려쳤어요. 그러자 집채만한 바위가 쩍 갈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군사들이 말을 타고 훈련을 하고 있었지요. 우뚜리는 백마를 타고 지휘를 하고 있었고 말이에요. 우뚜리가 가지고 들어간 팥은 말이 되었고 좁쌀은 군사가 되었던 거예요. 백마는 우뚜리가 타고 사라졌다는 소문 속에 바로 그 용마였어요. 우뚜리는 아랫도리가 다 자라나서 늠름한 장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새보다 더 단단한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뚜레가 볶은 검은 콩이 변한 것이었어요. 어떤 칼도 화살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갑옷이었지요. 그런데 바위가 열리면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군사들이 그만 스르르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3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뚜리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용마를 타고 공중으로 휙 솟구쳐 올랐어요. 백성들을 죽도록 괴롭히고 제 뱃속만 챙긴 못된 놈들아, 내 칼을 받아라. 우뚜리가 공중으로 한번 솟아오를 때마다 수십 명의 군사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군사들은 칼로는 도저히 우뚜리를 당할 수가 없자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화살이 빗발치듯 우뚜리에게 날아들었지만 우뚜리가 입고 있는 콩 갑옷에 튕겨 모조리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뚜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 갑옷에는 허점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한쪽 겨드랑이에 난 콩할 만한 구멍이었지요. 우뚜레가 콩을 볶다가 집어먹는 바람에 한쪽 겨드랑이를 덮을 콩 한 알이 부족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화살 한 대가 바로 그 겨드랑이로 날아들었고 이내 불띠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우뚜리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지요. 이윽고 우뚜리의 몸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이 내려준 아기 장수 우뚜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우뚜리가 죽자 용마가 구슬프게 울었어요. 사흘을 꼬박 울던 용마는 우뚜리를 태우고 산비탈 아래에 있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지금도 전라도 땅에 가면 우뚜리가 군사 훈련을 하던 바위와 용마가 뛰어든 연못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수 바위라고 부르고
연못을 용소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질화로 이야기. 새순이 돋아난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에요. 새싹들이 굳은 땅을 뚫고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쑥국에 넣을 쑥을 뜯으러 다녔어요. 아이고 뭐니 깜짝이야. 벼랑간 직박구리가 푸드득 날아올랐어요. 그 소리에 놀란 할머니는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직박구리가 날아오른 그곳엔 허름한 집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 앞에 질화로가 동그만히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다 질화로를 두었을까? 할머니는 질화로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산을 내려갔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질화로가 있던 곳에 가보았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참나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네. 질화로는 여전히 그곳에 동그만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구나. 그래도 아까우니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 할머니는 질화로를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그 질화로는 정말 튼튼하답니다. 참나무들이 할머니의 등 뒤에서 사각사각 속삭였지요. 오늘따라 바람소리가 참 정답게 들리네. 할머니는 질화로를 안고 집으로 갔어요. 동이는 서당에서 공부하고 점심때 돌아와요. 집으로 오면서도 천자문을 큰 소리로 외치지요. 어머마, 동이 올 때가 다 되었는데 질화로에 된장찌개는 올려놓았느냐? 예,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잘 끓고 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이를 기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동이는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배고프겠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렴. 뜨겁게 데워진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가 오늘따라 꿀맛이에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할아버지의 큰 기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또 기침을 했지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동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시원한 물이 먹고 싶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이는 물그릇을 조심조심 들고 갔어요. 물 한번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긴 담뱃대를 꺼내 화롯불로 불을 붙였어요.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한 모금 빨아들이자 엷은 연기가 뭉실뭉실 피어났어요. 여보, 갑자기 한양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오. 마침 새 저고리를 지어놓길 잘했네요. 어머니는 밤새 지은 아버지의 새 저고리를 꺼냈어요. 인두로 동정을 잘 다려야겠어요. 어머니는 질화로에 담긴 뜨거운 인두를 꺼내어 저고리의 동정을 꾹꾹 누르듯이 다림질을 했어요. 그러자 동정이 빳빳하게 펴졌어요. 새 저고리를 입으니까 기분이 좋구려.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었어요. 수탉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어둠을 깨뜨렸어요. 어머니는 부스스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니는 질화로에서 불씨를 담아 부엌의 아궁이로 옮겨 불을 지폈어요. 오늘은 동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이니까 밥을 더 많이 지어야겠네. 어머니는 쌀을 깨끗이 씻어서 가마솥에 앉혔어요. 오늘은 동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깃국을 끓여야지.
이웃집에 사는 분이 엄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좀 잠깐 불러줄래? 분이 엄마는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는 분이 엄마를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불씨 얻으러 왔구나. 잠깐 기다려. 어머니는 불씨를 분이 엄마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동이 할머니가 게으른 여자라고 흉보시기 전에 얼른 가봐야겠어요. 화로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해. 어머니는 분이 엄마가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동이는 불씨가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한양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한양이 좋다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혼났어요. 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라네. 아버지는 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어머니를 보았어요. 당신이 끓여주는 고깃국이 생각났다오. 한양에서 먹은 고깃국은 느끼하고 시원한 맛이 없어서.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없이 지라로를 가리켰어요. 아버지, 지라로에 고깃국을 데우고 있잖아요. 동이의 말에 아버지는 좋아서 싱글벙글 웃었어요. 내가 산에서 가져온 이 지라로는 참 보배인가 봐. 이 지라로에 식은 음식을 데우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은데 어멈 생각은 어떠냐?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음식의 맛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여름이 다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려나. 할아버지는 긴 담뱃대를 입에 물었어요. 바람이 아주 쌀쌀해요. 아, 벌써 손이 시리네요. 방에 들어온 할머니는 젖은 손을 지라로 곁에서 말렸어요. 그때 방문이 덜컹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오냐, 어서 오너라. 춥지? 할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차가운 동이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오늘은 젊은이들이 초당에 모여 집신을 삼는데요. 그래서 사랑방에 있던 지라로를 초당으로 옮겨왔어요. 집신만 삼지 말고 멍석도 좀 만들자고. 볏짚으로 집신을 삼으면서 젊은이들이 말했어요. 우선 지라로에 손이나 좀 녹이고 하세. 덕파리 아저씨는 얼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지라로에 녹였어요. 집신이랑 멍석을 다 만들고 나면 팔씨름이나 하세. 팔씨름을 잘하기로 소문난 용이 아저씨가 말했어요. 팔씨름이라면 내가 자신 있지. 덕파리 아저씨가 큰 소리를 땅땅 쳤지요. 젊은이들은 어느새 집신과 멍석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팔씨름을 시작해볼까? 그거 좋지. 덕파리 이겨라. 용이 이겨라. 응원하는 소리에 두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다 냈어요. 그러다 그만 덕파리 아저씨가 지라로를 발로 차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라로가 벌렁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지라로가 깨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저씨. 동이가 얼른 대답했지요. 온 방 안에 재가 쏟아졌지만 지라로는 무사했어요.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동이는 감기에 걸려 밖에 나가지 못해 따분했어요. 호랑이가 살려준 소년 이야기를 해줄까? 네, 어서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지라로에 밤과 감자를 익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우리 동이만한 소년이 살았단다. 그 소년은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밤과 감자는 먹기 좋게 잘 익었어요. 자, 밤이 잘 익었는지 먹어보렴. 할머니, 참 맛있어요. 입맛을 잃었던 동이는
군밤과 군고구마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은 사랑방에 할아버지 친구들이 모였어요. 목청이 좋은 동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 책을 구성지게 읽었어요. 그래서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에 나를 팔았다는 게야. 거참 한심한 아비로구먼. 할아버지들은 혀를 차며 화로불에 담뱃불을 붙였어요. 마침내 이야기가 끝났어요. 신봉사가 눈을 뜨다니 정말 잘된 일이야. 심청이는 행복하게 잘 살게야. 할아버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어요.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동희는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을 읽었어요. 책을 손으로 넘기면서 읽다가 손이 시리면 지라로에 손을 녹였어요. 동희가 책을 열심히 읽는구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조청을 녹여서 주려고 왔단다. 와, 빨리 먹고 싶다. 어머니는 화로불에 조청을 녹였어요. 조청은 쫀득쫀득하고 달콤했지요. 엄마,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동희는 조청을 먹으면서 피곤했던 기운이 사라졌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천천히 쉬어가서 하렴. 조청을 먹으니까 눈이 피곤했던 것이 금방 나았어요. 동희는 생긋 웃었어요. 밖에는 아직도 한방눈이 오고 있었어요. 오늘의 동화, 개미와 물새와 딱딱개비. 옛날 옛날 개미와 물새와 딱딱개비가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영차, 영차. 개미는 밤토를 이고 오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물새는 바위에 앉아 날갯짓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이때 타타타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딱딱개비가 날아왔습니다. 개미와 물새와 딱딱개비는 둘러앉아 밤토를 나눠 먹었습니다. 야, 날이 참 좋다. 소풍 가면 좋겠네. 딱딱개비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시원한데. 물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풍에 맛있는 음식을 빠질 수 있나? 내가 먼저 구해올게. 너희들은 한 번씩 구해오라고. 개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개미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한 아주머니가 밥 광주리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척비척 걸으면서 방귀를 뽕뽕 뀌었습니다. 뭐 잘못 먹었나?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데. 아주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개미는 재빨리 아주머니 버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옳지, 어디 한번 따라가 보자. 커다란 나무 밑에 왔을 때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네. 여기서 똥을 누고 가야지. 아주머니는 나무 뒤에 숨어 고쟁이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엉거주춤 만자 뿌지직 똥을 쌌습니다. 이때다! 개미는 아주머니 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벅지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고머니! 아주머니는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바람에 광주리에 있던 음식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빈 그릇들을 주섬주섬 담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미는 물새와 딱딱개비를 불러왔습니다. 밥, 부침개, 나물김치, 갖가지 음식이 풍성했습니다. 물새는 부침개가 목에 걸려 컥컥거렸지만 얼른 삼키고 다시 하나를 물었습니다. 딱딱개비는 김치를 한 입 물고는
매워서 입김을 호호 불다가 꿀꺽 삼켰습니다. 개미와 물새와 딱딱개비는 오랜만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구해올게. 물새가 날갯짓으로 입가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물가로 가자. 물새는 개미와 딱딱개비를 폭포 옆 바위로 데려갔습니다. 폭포에서는 물보라가 일고 물속에서는 붕어, 피라미, 송사리들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물새는 하늘에서 날개짓을 하다가 벼락같이 물속으로 곤두박질하여 송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피라미도 속속 물어냈습니다. 바위에는 금세 물고기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개미는 피라미를 들고 야금야금 맛있게 먹었습니다. 딱딱개비는 송사리 머리를 물려다 송사리가 팔딱 뛰는 바람에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잘 봐, 이렇게 먹는 거야. 물새는 피라미를 물고 끼룩끼룩 하면서 통째로 삼켰습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며 신이 났습니다. 다음엔 내 차례지. 나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올게. 딱딱개비가 앞다리로 이마를 쓸며 큰 소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딱딱개비는 다시 물가로 갔습니다. 파란 물이 빙빙 돌며 콸콸콸 흐르고 송사리와 피라미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시시해. 더 큰 놈을 잡아야지. 그때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펄떡 뛰었습니다. 옳지, 저놈이다. 딱딱개비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 길쭉하게 잘 자란 강아지 풀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걸로 잉어를 잡아야지. 딱딱개비는 타타타 날아올라 강아지 풀 위에 앉았습니다. 강아지 풀이 휘청거리며 물 위로 휘어져 살랑거렸습니다. 딱딱개비는 강아지 풀에 매달려 뒷다리로 찰랑찰랑 물을 찼습니다. 물결이 살랑거리는 걸 알아챈 잉어가 가까이 왔습니다. 딱딱개비는 강아지 풀을 세게 꽉 잡았습니다. 잉어는 주위를 빙빙 돌다가 풀떡 뛰어 올랐습니다. 순간 딱딱개비도 뒷다리에 힘을 주고 펄쩍 뛰어 오르려 했지만 잉어가 더 빨랐습니다. 잉어는 딱딱개비와 강아지 풀을 함께 삼켰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풀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딱딱개비는 날카로운 뒷다리로 잉어의 뱃속을 마구 할퀴었습니다. 잉어는 괴로워 몸부림 쳤습니다. 해가 저물자 개미는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딱딱개비가 왜 안 오지? 헤엄도 못 치면서 혼자 물가에 간 건 아니겠지? 큰 소리는 쳤지만 정말 물고기를 잡으러 갔겠어? 물새가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딱딱개비는 엉뚱해서 정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미의 말에 물새도 슬며시 걱정이 되어 물가로 날아갔습니다. 물가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놈을 잡아서 딱딱개비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물새는 잉어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데 잉어 입속에 강아지 풀이 들어있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새는 날카로운 부리로 강아지 풀을 끊고는 잉어를 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딱딱개비가 안 온 거야?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물새는 걱정했습니다. 그때 잉어 입에 물린 강아지 풀이 까닥까닥 움직였습니다. 뱃속에서 가느다란 신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 뭐지? 물새는 얼른 날카로운 부리로 잉어 배를 갈랐습니다. 그때 잉어 뱃속에서 딱딱개비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힘들게 잉어를 잡아왔는데 먹지 않고 뭐하는 거야? 좁은 잉어 뱃속에 있었더니 아, 더워. 딱딱개비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쓱 닦았습니다. 그러자 딱딱개비 머리가 홀랑 벗겨졌습니다. 아하, 딱딱개비 머리 좀 봐. 개미는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치, 내가 잡은 잉어를 자기가 잡았다고 뻔뻔스럽게 우기다니. 물새는 화가 나서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그만 입이 쭉 길어졌습니다. 하하, 물새 입 좀 봐. 개미는 허리가 잘록해지는 줄도 모르고 떼굴떼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그 뒤로 개미 허리는 잘록해지고 물새의 입은 길어지고 딱딱개비 머리는 홀랑 벗겨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님과 두 아내.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순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가 낳은 동생 둘과 함께 살았답니다. 남동생의 이름은 상이었고 여동생의 이름은 과수였어요. 순의 아버지는 머리가 좀 모자라고 자기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늘 새어머니 말만 듣고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들만 예뻐했답니다. 속이 좁고 성질이 사나운 새어머니는 순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못살게 굴었어요. 동생 상과 과수도 순을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부드럽고 착한 순은 효성이 지극했답니다. 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툭하면 꼬투리를 잡아 매를 들었어요. 매질이 너무 심한 날이면 순은 들판으로 달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며 울곤 했어요. 순은 늘 상의 눈치를 보며 상이 좋아하면 자신도 좋아하고 상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야 했답니다. 상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날엔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매를 들었거든요. 새 어머니는 순이 죽어야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순은 어느 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산 기슭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곳에 초가집을 짓고 버려진 거친 땅을 일구어 밭농사를 지으며 외롭게 살았던 거예요. 저 뻐꾸기도 새끼들을 거둬 저리 즐겁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집을 떠나 살고 있구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구나. 산속을 날아다니는 뻐꾸기를 보며 순은 슬픔에 젖어들었어요. 그런데 어제고 착한 순이 오고 난 뒤부터 그 거친 땅에서 곡식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농가밭을 순에게 맡겼지요.
또한 순이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어디서 몰려왔는지 크고 싱싱한 물고기들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어부들도 자신들이 물고기 잡던 털을 모두 순에게 내주었어요. 이번에는 순이 강가에 가서 도자기를 구웠는데 순이 구운 도자기뿐 아니라 다른 도공들이 구운 도자기까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단단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도공들 역시 자신들의 가마털을 순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해서 순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 순을 존경하고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그곳은 1년 만에 작은 마을이 되었고 다시 1년이 지나자 읍이 되었고 또다시 1년이 지나자 번듯한 도시가 되었어요. 순이 사는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은 요 임금님이었어요. 나이가 든 임금님은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요 임금님은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천하에 둘도 없는 어진 사람을 찾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모든 마을의 족장들이 순을 추천했어요. 일단 요 임금님은 순에게 자신의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많은 곡식과 가축을 내렸어요. 순이 정말 어질고 현명한 사람인지 더 지켜본 뒤에 왕위를 물려주려는 생각이었지요. 귀한 몸이 된 순은 두 아내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갔어요. 자신은 늘 괴롭기만 한 식구들이지만 순은 이미 오래전에 미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만나 사이좋게 지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순은 임금님의 사위가 되었다고 조금도 잘난 체 하거나 뽐내지 않았답니다. 순의 두 아내 역시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귀한 몸이 된 순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려고 했답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순의 재산을 탐냈고 상은 두 형수를 탐냈지요. 옛날 중국에는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속닥속닥 음모를 꾸몄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이 순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형님, 아버지가 내일 곡식 창고 수리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오도록 하세요. 상은 전과 다르게 형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일찍 가도록 하마. 순은 밝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상이 돌아가자 순의 두 아내가 말리고 나섰어요. 가시면 안 돼요. 식구들이 당신을 불태워 죽이려는 거예요. 두 아내에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부리는 귀한 보물도 가지고 있었지요. 순은 설마 식구들이 그런 짓까지 하랴 싶었지만 지혜로운 두 아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두 아내는 이런저런 궁리 끝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저희들이 새 옷을 드릴 테니 그 옷을 입고 가세요. 다음 날 두 아내는 시집올 때 가져온 상자 속에서 커다란 새가 그려진 아름다운 옷을 꺼내주었어요. 순은 새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답니다. 식구들은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순을 보고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그리고는 높다란 곡식 창고 꼭대기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순에게 올라가라고 했어요.
소는 순순히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구들은 사다리를 치우더니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불길은 세차게 타올라 순식간에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뭐예요.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날름거리는 불길을 보며 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식구들은 모두 불길에 휩싸인 자신을 쳐다보며 웃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신에게 빌어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수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하늘이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팔을 벌리면서 옷에 그려진 새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 수는 한 마리 큰 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올랐던 거예요. 순이 어서 타 죽기를 바라던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새가 날아간 하늘을 쳐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못된 식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잔인한 방법을 짜냈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아들아,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렴. 그런데 이번에는 웅을 청소하는 걸 도와주어야겠다. 이 늙은 아비의 말을 거역하지는 않겠지?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수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아버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 다음 두 아내에게 아버지가 찾아온 이유를 말해주었지요. 이번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저희를 믿고 아무 걱정 말고 가세요. 다음 날 두 아내는 커다란 용이 그려진 옷을 주며 겉옷 안에 입으라고 했어요. 위험이 닥치면 겉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수는 새 옷을 겉옷 속에 입고 우물을 청소하러 갔어요. 순이 새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식구들은 마음을 놓았지요. 순은 청소 도구를 챙겨들고 밧줄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구들은 밧줄을 끊고 돌과 진흙 덩어리들을 마구 쏟아 부었어요. 순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얼른 겉옷을 벗었답니다. 그 순간 순은 커다란 용이 되었지요. 순은 우물 바닥에 구불구불 이어진 물길을 따라 헤엄쳐 다른 우물로 솟구쳐 나왔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식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돌과 진흙 덩어리를 부어 우물을 메우고 발로 흙을 꽉꽉 밟으며 통쾌하게 웃었어요. 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이렇게 단단하게 메운 우물을 뚫고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식구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순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 아내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겉옷을 제때 벗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순은 끝까지 식구들을 믿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겉옷을 벗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순이 죽었다고 생각한 두 아내는 뒷곁으로 달려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답니다. 식구들은 우쭐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상이 벽장에서 순이 검은 고를 꺼내들고 말했지요. 이 모든 계획은 제가 꾸민 것이니까 제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소와 양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세요. 논밭과 집도 모두 가지세요. 저는 형의 검은 고와 두 형수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고를 신나게 뜯었어요. 둥당 둥당. 검은 고 소리가 요란하게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와 새 어머니도 신이 나서
빙글빙글 춤을 추며 값진 물건들을 만져보았지요. 검은 고소리가 커질수록 뒷곁에 있는 두 아내의 울음소리도 따라 커졌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이 여느 날과 다름없는 표정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검은 고를 뜯으며 춤을 추던 식구들은 어리빠진 얼굴로 순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귀신이 걸어 들어온 줄 알았지 뭐예요. 검은 고를 안고 있던 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지금 형님 걱정을 하다가 마음을 달래는 중이었어요. 순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의 말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네가 나를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식구들에게 전과 다름없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했지요. 그럼에도 식구들은 계속해서 순을 없애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답니다. 하지만 여동생 과수만은 순의 한없이 어진 모습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순과 순의 두 아내를 진심으로 위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아버지와 새 어머니 그리고 상은 틈만 나면 음모를 꾸며 순을 위험에 빠뜨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과수가 몰래 그들의 음모를 순의 두 아내에게 전했고 두 아내가 지혜롭게 도와주어서 순은 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 임금님은 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시험에 들게 했지요. 그때마다 순은 두 아내와 상의를 했고 두 아내의 지혜로 모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순은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임금이 된 순은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임금이 되어서도 여전히 효성스러웠지요. 그제야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아들에게 잘못을 빌었답니다. 순은 동생 상을 벌하기는커녕 제후의 자리에 앉혔어요. 상 또한 그제야 형이 정말로 어질고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나쁜 모습을 버리고 훌륭한 제후가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렸답니다. 순은 어진 임금으로 이름이 드높았어요. 순이 임금으로 있는 동안 1년 내내 햇빛이 잘 들고 비도 알맞게 내려 해마다 농사가 풍년이었어요.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요 임금님과 순 임금님의 이 태평성대를 후세 사람들은 요순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위의 호수. 어느 날 소녀는 대나무를 찾아다니다가 산 위에서 커다란 호수를 보았어요. 아, 이곳이 사람들이 말하던 야생 거위의 호수인가 봐. 이 물이 마을로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호수로 내려가는 길을 찾다가 커다란 돌문을 보게 되었어요. 이 돌문을 열면 마을로 물을 보낼 수 있는데 소녀는 돌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용왕의 막내딸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알록달록 꽁지깃을 한껏 뽐내면서 공작새가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공작새야, 용왕님의 막내딸을 만나고 싶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나타날지도 몰라. 용왕님의 막내딸은
노래를 무척 좋아하거든. 소녀는 날마다 산에 올라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마침내 용왕의 막내딸이 나타났지요. 참 아름다운 노래구나. 그런데 넌 왜 날마다 노래를 부르니? 공주님을 기다렸답니다. 호수에 돌문을 열 황금 열쇠가 필요해요. 가뭄으로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거든요. 황금 열쇠는 용왕의 동굴 속에 있었지요. 동굴 앞에는 사나운 독수리가 지키고 있고요. 용왕의 막내딸은 소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독수리를 꿰어내면 그 틈에 동굴에 들어가 두 소녀는 큰 바위 뒤에 숨어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자 독수리가 주위를 살피려고 날아올랐어요. 용왕의 막내딸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사이에 소녀는 동굴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동굴에는 반짝반짝 금은 보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황금 열쇠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소녀의 발부리에 차인 작은 상자에서 황금 열쇠가 툭 튀어나왔어요. 용왕의 막내딸과 소녀는 호수로 달려가 황금 열쇠로 돌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호수의 물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 나왔지요. 그때 용왕의 막내딸이 소리쳤어요. 어서 돌문을 닫아.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말 거야. 소녀는 재빨리 대나무를 돌문 안으로 던졌어요. 거센 물줄기는 촘촘한 대나무 틈새를 지나면서 잔잔한 시냇물이 되었어요. 시냇물은 계곡을 지나 마을의 메마른 논밭으로 촉촉히 스며들었지요. 얼마 뒤 황금 열쇠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용왕이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내가 황금 열쇠를 훔쳤느냐? 네, 가뭄으로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호수에 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용왕은 화가 나 막내딸을 내쫓고 말았어요. 용궁에서 쫓겨난 용왕의 막내딸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자 소녀가 막내딸에게 선뜻 말했지요. 저와 함께 살아요. 그 뒤로 소녀와 용왕의 막내딸은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7월 22일이 되면 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른답니다. 마을을 구한 소녀와 용왕의 막내딸이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말이에요.